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물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뜻깊다고 생각하고 이 결과물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목적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 어떤 논의를 해야 될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이 사회의 부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이 기업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채용이 여러 교육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첫 번째 사회의 관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은 실제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채용을 할 때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자격 요건에 쓰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을 겁니다. 대학에서 토익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졸업 요건에 토익 점수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실제 채용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와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취업과 채용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 그리고 이전의 교육과정 양쪽에 모두 다 영향을 주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취업과 채용이라는 이 이벤트, 삶의 중요한 이벤트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취업과 채용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방법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사회와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과정 중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올바른 채용의 기준이란 실제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 채용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 성과를 예측하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스펙이 무엇인지 진짜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회에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채용 방법 중에서도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학벌이나 학점이 실제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는 결과물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구직자들의 80.4%가 스펙이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69.7%가 그런데 실제로 지원자들의 스펙이 좀 불필요한 게 많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두 가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구직자와 기업에서 생각하는 취업이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스펙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자들은 기업에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 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구직자들은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펙을 쌓고 있는 걸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곰스라고 하는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관련된 연구물을 좀 논문 두 편을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 중에 한 편을 보시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 소재 대학에 다녔던 졸업을 했던 학생들이 실제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높은 사람이 취업이 조금 더 잘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를 해봐도 비슷한 경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학점이 좋고 대학의 평판이 좋을수록 취업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이외의 기업군까지 확대를 해도 실제 뭐 대학의 학점이나 이런 스펙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구 결과물을 보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학점, 어학연수 등과 같은 스펙이 실제 채용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직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표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스펙이 실제 채용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반적인 채용 과정입니다. 이 채용 과정에서 서류에서는 스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면접에서는 스펙이 후광효과처럼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다스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실제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검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총 6가지의 가설을 먼저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벌, 학점, 자격증, 영어성적, 인적성검사, 면접 이렇게 6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렇다면 이 6가지가 실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실제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이 6가지 모두 지지할 수 없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 말은 이 6가지 항목들이 실제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1개 기업에서 2,416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러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규모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HR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할 때 학벌과 같은 경우는 수능 배치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코딩을 했고요. 수능 1등급은 9, 2등급은 8 이런 식으로 역코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대학마다 이제 만점 기준이 달라서요. 어떤 대학은 4.5, 어떤 대학은 4.3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점수를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각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년에서 5년간의 성과평가 결과를 평균해서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기업의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점수를 활용을 했고 각 기업마다 T점수로 변환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예측하는 선발도구라는 것을 검증할 때는 상관계수를 보고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상관계수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게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가이드하고 있는 선발도구 타당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35 이상이면 매우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0.20 미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 말 자체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조금 그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이 뒤에 내용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제가 그 전달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벌과 학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수능 3등급 이상의 대학만 나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좀 데이터의 절단면이 있기 때문에 분석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기업들의 재직 중인 분들의 학벌 분포와 학점 분포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능 등급 점수 자체가 정규 분포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재직자들의 학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백분위 값으로 변환을 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4.5 만점에서 4.0은 89%에 해당하는 비율이 되는데 보시면 분포가 상당히 고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특정한 학벌이나 특정한 학점에 편중된 자료는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입니다. 학벌과 실제 성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총 11개 기업의 데이터를 각각 상관계수를 분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기업은 없고요. 두 군데의 기업은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 데이터는 보시면 기업별로 표본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표본수가 큰 기업의 영향도를 조금 더 크게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수에 따라 웨이트를 준 분석을 별도로 실시를 했고요. 그게 아래쪽 표를 보시면 상관계수가 0.0142 수준으로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 기업별 학벌과 성과의 삼포도입니다. 보시면 우상향되는, 그러니까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삼포도는 없는 것처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성과평가나 학벌도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연령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에서는 연령이 실제 성과평가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 변수로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벌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봐도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점과 성과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때도 6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 모두 학점과 실제 성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본수에 가중치를 준 상태에서 결과를 분석해도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학벌과 마찬가지로 삼포도를 보여드리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 일직선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 랜덤한 분포에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점도 마찬가지로 연령을 통제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학벌과 학점은 실제 성과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이, 성별, 근속기간 이 세 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봐도 지금 보는 표에서 정리된 것처럼 개별 기업에서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기업은 없었고요. 네. 대부분은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랜덤한 분포에 가까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직자들의 근속기간을 첫 번째로는 구분을 해봤습니다. 재직자들이 4년 미만 상태에서의 성과평가 그리고 4년에서 8년 사이의 성과평가
결과와 상관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분석기간을 구분해서 좀 학벌이나 학점이 실제 성과와 관련성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 학벌은 22개의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 22개의 그룹 중에서 2개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값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중에서도 한 그룹은 표본이 8명이라서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한 개의 기업, 여기 보시면 A 기업의 학벌 4년에서 8년 미만 이 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만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의 경우에는 총 21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격증과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저희가 자격증의 개수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3이면 자격증의 개수가 3개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여러 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격증의 개수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보통은 영어를 어떤 요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선형적으로 분석을 하려고는 했지만 일단 두 개 집단으로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있는 집단, 없는 집단, 그리고 준거는 선형적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확인을 했고요. 이때는 모든 기업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적성 검사 결과입니다. 인적성 검사 결과는 총 3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실제 성과는 이 3개 기업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3포더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도 인적성 검사는 실제 성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분포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일단 절단된 데이터가 맞습니다. 면접 데이터는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면접 점수가 일정 허들을 넘은 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Restriction of Range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범위의 제한이 있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분석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집단을 구분해서 면접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면접 점수가 높은 집단, 그리고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면접 점수가 낮은 집단,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구분을 한 다음에 차이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면접 점수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은 유의미한 성과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이 더 있으면 이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학벌이나 학점이 좀 다른 경향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가 사회가 계속 변했고 그리고 예전의 대학 순위와 뭐 현재 대학 순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 관련성이 세대별로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집단을 구분해서 학벌과 학점의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봤고요. 이때도 보시면 유의미한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직군별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 직군마다 중요한 역량이 다르다. 직군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해석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400여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갖고 직군을 구분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상관계수를 구해봤고요. 이때 학벌과 학점은 실제 성과와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 직군에서 자격증의 개수가 상관계수 값은 0.1로 작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벌과 학점의 상호작용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벌도 높고 학점도 높고 그리고 학벌은 낮고 학점도 낮고 그리고 학벌은 높은데 학점은 낮고
학벌은 낮은데 학점은 높고 이렇게 네 개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네 개의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집단도 실제 성과와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IT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 영업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 이 두 그룹에서 일단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을 했고요.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여섯 가지 실제 채용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선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실제 성과와 관련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학벌과 학점은 왜 실제 성과와 관련이 없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각해본 것은 학벌과 학점이 오랜 시간의 학습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라는 것. 다만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은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가, 이 부분은 구분되어야 하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 중간에서 매개하는 변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성과에 대한 정의, 성과란 무엇인가 이 고민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산업화와 제조업 중심의 사회일 때는 정해진 답을 맞추는 것이 어쩌면 성과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하고 집단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과라고 정의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냐,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냐, 이 부분이 성과를 예측하는 어떤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벌과 학점이 이 집단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학벌과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식을 많이 암기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고정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정보가 변하고 계속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뀌고 이런 상황 안에서 좀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존의 채용 방법들이 문제가 있다. 기존의 채용 방법은 실제 성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바른 선발 방법이 필요한데 이 올바른 선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성과를 예측하는 것. 이 실증적인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에서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변하면 구직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적인 가치도 선발 도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성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과를 정확하게 재정의하는 게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기업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도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좀 풍성한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번 연구 발표가 계기가 돼서 그리고 마이다스 IT도 앞으로 이런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